오늘은 시초가의 이종목,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고 네. 거에 대한 섹터들도 함께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이 들고 오신 종목이 속한 섹터부터 네. 한번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네. 함께 말씀해 그 주시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제도 보면은 뭔가 푸틴 쪽,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어떤 얘기가 좀 있을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무 내용 없는 회담으로 끝났고 결국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됐을 때는 우려감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유가가 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시장 쪽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한 2월 25일 전에 가격으로 한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곡물 가격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이 컸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도 다시 한번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는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된다고 미국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베네수엘라하고도 손을 잡을 정도로 그리고 이란의 핵 관련해서도 약간 우호적인 협상을 줄 정도로 그 수입처를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곡물 이러한 농산물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밀 관리해서 세계 1위 생산 국가고요. 우크라이나가 5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옥수수 관련해서는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가 없는 수단인데 이쪽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정말로 잘 해결이 돼서 러시아 규제가 끝난다면 바로 내일 당장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농산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이제 파종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벼농사를 짓더라도 4월 달 모내기 못하면 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미 전쟁 때문에 이런 황폐화된 상황에서 올해 농사는 거의 끝났다라는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비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곡물을 다 수입해서 그것을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료 관련해서 다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료주들이 또 올라온 부분들이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그플레이션 했을 때 그냥 약간 뭐랄까 비료주라든지 그렇죠. 일부 사료주들이 올라왔더라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전반적인 산업 쪽, 기업 쪽에 다 확산되면서 같이 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산주가 올라올 때는 뭐 비료주가 좀 쉬었거나 뭐 비료주가 올라올 때는 또 다른 종목이 쉬었다라면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산주도 많이 올라갔었고 뭐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도 많이 올라갔었고 뭐 꼭 그 이슈는 아니겠지만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곡물로 술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 그 메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에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조금 엄습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단순한 테마성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추세적으로 좀 변할 수 있다는 흐름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수혜주로 언급되는 섹터들 내 수남매들이 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에그플레이션과 이 곡물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우선 대체재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적게는 3년에서 1년까지 이 파종의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본다라면 뭐 여러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약간 수혜가 있고 해외 수혜도 있는 농기계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동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 각 국가가 지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지 못해요. 최근 1, 2년 사이에 그래서 작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농기계 사용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제품을 교체하는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수요는 저는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농기계 제품도 단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생산이 조금 타이트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에 반면에 국내라든지 특히 북미 쪽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동 제품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안정적인 그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동 같은 게 어저께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어서 올라왔는데 하나는 에그플레이션 이슈가 좀 있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 모터 관련해가지고도 대동이 전기 모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시제품이라든지 제품 출시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노년층 관련해서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라면 상당히 생산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본다라면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작년 6월달 그리고 8월달 올 초 계속해서 13,000원에 대한 매물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어저께 이제 돌파시키는 양봉이 출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테마주를 당장 이렇게 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긴 하지만 실적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전 14,000원 어저께 시가 정도 1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1차로는 18,000원 저는 한 20,000원대까지도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대동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농기계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곡물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은 그만큼 또 빨리 작황을 해야 되고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 쪽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는 AI까지 농기계 접목이 된다라는 점. 뭐 미국에 있는 디어엔드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 그런 내용들 함께 섞이면서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와서 자리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